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어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과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모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이번 주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우리 마음 속에 아, 또내 안에 누가 계신가? 이 속에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 이 도마가 말하기를 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에게 아노니라 그런데 도마가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네요 물론 예수님이 천국 가시는데 사실은 이 부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부분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도마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일단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4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실은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자체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 그걸 못본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가까이 있는 뭐 교육자든 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원들이 교육자를 이게볼때 그냥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인간적인 거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속에서 뭘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모를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 도마도 물론 이제 몇년안 됐겠지만 3 년이든 몇년안 됐겠지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라든가, 하나님이시라는 인성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도마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시나요? 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근본 하나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7 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팔 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하겠나이다. 참 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10절에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참 답답하네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신가 이거 잊어서는 안 되고요. 늘 기억해야 되고 늘 누려야 되고 늘 체험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사님 하나님께서. 이부분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1 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순절 이제 승천하시고, 4등에서는 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정말 어 사역 속에서 성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날, 그날에 이제 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보세요.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진리형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런 너희와 함께 고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또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이 성령이 오신다는 거 알겠어요. 그 날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건 알겠어.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고아,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나 간다. 잘 있어. 이제 절대 안올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가는데 다시 너희가 나를 볼 거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온걸 알게 되고 내 안에 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리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16절에 보면 17절에 그는 진리형이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조 3장 1 0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영이요 하나님의 영인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약화되고 성자 예수님이 약화된 상태에서 성령만 얘기하는 오순절파는 그 맞긴 맞지만 치우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 요즘도 보면 뭐 약간 뭐 은사 운동도 하고 치유 운동도 하고 막 뜨는 게막 상담도 하고 막그렇거든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것과 삼조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이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가 완별판으로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유튜브에도 보면 야 그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요즘 우리 다락방에 흐름 메시지 중에 그것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집중하고 묵상하고 믿으면 어떤 열매에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굳이 막 은사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성령이 와가지고 치유해달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근본 치유, 뭐 근본 누림,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내 안에 계신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날마다 치유와 영적인 힘과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도 성삼의 하나님은 축복으로 임하고 있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결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축복으로 임하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성령 하나님의 비밀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치유와 승리와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거든요자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첫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요. 저도 그렇지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시작한 열째를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번 주그 강단 말씀 중에 본문 중에 에베소 사장에 보면 사장 십사절에 보면 십삼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 4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걸 어떤 주석가는 에베소서 6장 11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계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신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는 인간의 육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치 만들 때가 있거든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이지만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실은 성령은 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성령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의 그리스도이지. 그러면 지금 성삼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성사의 하나님이 보좌에서도 그 성사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서 14장 14제, 1 3절도 보면 속임수에 빠지 말라, 온갖 교훈에 빠지 말라,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말라. <laughs> 속을 때가 있거든요. 이미 구원받아놓고 제가 지난 주에 그 어느 지역에 캠프를 갔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여러분 용감하지요. 경찰서에 전달하러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이제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그 경찰서에, 뭐 어떻게 연결되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의 경찰이 무속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제 지난, 지난, 지난주에 또 이제 만나기를했가 봐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갔어요. 70년생이더라고요, 이, 이 동네인데. 만났죠. 저도 이렇게 벤치에서 잠깐 만났는데, 경찰인데 무속 신당을 찾아난 거죠. 몇년안된것 같아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 교회를 38년 다녔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전도를, 뭐, 보고 면 어, 아예 없겠죠. 그러니까 무속인됐겠지만 이제 개척교회에 뭐, 경찰이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열정이 있더라고요. 범죄자들 전도했겠지. 그러니까 몇명 전도하니까 좋은 거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성도들은 이게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 신천지 아니냐 뭘 본인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고 또또 다른데 가서 이렇게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문을 닫고서 못 오게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큰 형은 뭐 병으로 죽고 동생이 이제 뭐 전라도 모포 쪽인가 그랬는데 동생의 아내가 이제 세무사 한것 세무서에 다녔던 것 같아요. 빚을 내가지고 이제 회집을 각1 5억 주고 이제 차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명태함면 거기서 같이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자살을 한 거야. 그 자기도 뭐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모르잖아요. 어려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회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리고 가족 중에 뭐뭐또 뭐, 뭐 이상한 운이 있는 것 같아서 점처벌하게 가지고 이제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구술했어. 그 뭐. 지난주에 그, 그 금요일날 만났는데그 주에도 뭐슨공교회 목사님을 만났다는데 그뭐 이용 목사 님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딱한 마디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에서 완전 히 해방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도 충격으로 온게 뭐냐면 아, 어떻게 믿었길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되지면 재앙과 저주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하게 되있는데. 그런 생각을 지난주 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면은 하이 성삼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좌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이 성자 예수님은 삶 저주를 해결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새롭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반드시 나 교회 현장은 변화되게 있어요. 울리아문 1 3일절를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온갖 사단의 또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라 불신앙과 청지기삼장 끊임없이지만 그리스의 십자가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 이름을 기도하면 그런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완전 히 무너지는 겁니다 마스크 쓰니까 아멘 안 하시고 겨울도 아닌데 히터 틀어놓고 난립니다 재앙과 저주와 진노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나는 얼마나 그 부분에서 억울한지 아니 교회를 몇 년을 (1~2년) 다니고, 다니고 (30몇 년) 다녔는데물속일해요 반면에 뭐~ 그~ 뭐, 또 이~ 경비 아저씨는 참 복음을 잘 받더라고요 잘 받았어요 준비돼 가지고 몇주 이렇게 거쳐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참개 가지고 요 앞에 로 롯데캐슬을 또 세탁소 사진바 받겠는데 나는 좀 어르신 어르신 그랬거든요. 그 영접을 했어요. 뭐 이제 100%를 하지 만 이게 복음 전해 가지고 앞에 어르신 어르신이 있는데 나보다 한살 많아.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실 그거에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을 믿으라.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위에서 또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셨겠죠. 하나님이. 두 가지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는 불신앙과 창세기 3장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에 몸을 세우고 그리스로 충만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하지고 시험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 다니는 뭐 하든 간에 복음 전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은 캠프해야 되지. 직장 다니는 분은 산업에 응답 받고 직장에서 정말 본이 되어지고 탑으로 서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지.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은 전도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대로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 4장2 0절에서 보면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 말은 성사면에 비면그 날이란 말은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과 우리 예원교회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가장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인간론, 이 조직신학의 가장 핵심인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엄청난 건데, 이거. 성부 하나님의 신론, 성자녀 예수님의 기독론, 성령 하나님의 성령론 구원받은 나, 구원론, 이 영혼이 멸망할 수밖게 없는 인간론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삼구삼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 누릴수록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영육간에 힘을 얻으셔야 되고 육체는 연약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많이 가보면 나이, 나이 드이분신분들이참어려워해워해요영에간에다는 어려, 너무 많은 는 너무 많은 사람들사님맞은가 저분이, 저분이 목사님맞는가은퇴한목사님들 보면 저분이 권사님 맞, 맞나? 장로님 맞나? 한평생 신앙한 생활한 분이 저렇게조동무가육체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만 영혼과 마음은 겉사람을후편하속사람을 날라서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성사미 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성사미 님의 비밀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시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